여러분 카톡으로 대신 카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대생입니다. 같이 학교 다니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같이 놀고 헤어질 때마다 늘 제 물건이 없어졌었고 그럴 때마다 워낙 칠칠대는 성격 탓에 잃어버렸거니 했어요. 며칠 전에는 그 언니랑 놀고 난 그날 최근에 산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언니한테 말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에어팟 살 때마다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것 같아요. 외부 충전기 꽂는 쪽에 스크래치 나는 부분이 똑같았거든요. 그동안 없어졌던 거 그리고 에어팟 모두 언니가 훔쳐왔던 거라면 손절하고 싶어요. 없어졌던 게 뭔가요? 에어팟이 신청자분 건지는 일련번호 보면 바로 확인되거든요. 일련번호 있으신가요? 화장품들 하나씩 없어졌어? 일련번호 모르겠다고? 블루투스 들어가서 오른쪽에 정보 누르면 일련번호 뜹니다. 일련번호 뜨네. 화장품 괜찮고 에어팟이 사실이라면 한번 돌려받고 싶다고. 언니 존댓말 쓰나요? 일련번호 어떻게 받았냐고? 아 의심하는 거 티나면 좀 그럴려나? 이벤트인 척 받아내기 이런 거 힘들 것 같고. 에어팟 새로 샀는데 고장난 것 같아서 정보창 좀 보여달라. 그냥 대놓고 보내달라 하기. 중고로 샀는데 가짜 같아서 구별 좀 해달라. 아 새로 산 에어팟 일련번호 보여주면서 가짜 같다고. 언니 것도 이래? 한번 확인해달라 하기. 오 나의 에어팟 찾기. 오 이렇게 위치가 뜨는데? 총기하면 이거 한번 해봐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한국에서는 안 돼? 아 이렇게 뜬대 신청자분께. 아예 아무것도 안 뜨네. 일련번호 어떻게 알아나? 이거 무조건 빠꾸 할 것 같은데 언니가. 10만원 줄 테니까 에어팟 하루만 빌려달라. 안 빌려주면 그만이라고? 아 어떡하지? 아 화면 녹화로 에어팟 이름 바꾸는 거 알려달라 하기? 근데 이런 알려달라 하기 이런 거는 인터넷 쳐보라고 할 것 같은데. 언니 에어팟이랑 내 거랑 바뀐 거 같다면서 먼저 일련번호 보여주고 언니 거 맞아? 한 뒤에 언니가 갖고 있는 일련번호 보여달라 하기? 저희도 에어팟 하나 줄 것처럼 하면서 에어팟 프로로 해서. 아 그게 제일 괜찮다. 에어팟 쓰신 분들 사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에어팟 프로 앞에랑 뒤에랑 일련번호 보이겠어? 몇 세대인가요? 에어팟 프로 1세대래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걸로 일련번호 적혀있는 거 이렇게? 일련번호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거. 아 바뀌었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돌직구밖에 답이 없어? 돌직구 괜찮냐고 물어볼게 그러면. 돌직구로 하면 나 아닌데 시전하고 끝날 수가 없지 솔직히. 돌직구 괜찮대요. 그럼 돌직구로 가보겠습니다. 카톡 보낼게. 지금 시청자분은 일단 그동안 너무 쎄서 손절까지 생각 중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훔쳐가는지 솔직히 몰라 지금. 어떻게든 일련번호를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면 솔직히 의심 받을 바에 바로 확인해주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웬 카톡? 어? 원래 카톡 안 해요? DM 하나? 언니 물어볼 거 있어서 카톡했어요. 바빠요? 돌직구 전에 한번 떠볼까? 아니면은 한번 저희가 트릭을 쓸까요?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언니가 제 에어팟 가져갔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에어팟을 내밀고 그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그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한번 트릭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분 에어팟이 아니잖아요. 시청자분 에어팟인 척을 해서 트릭을 한번 쓸까? 그게 안 되면은 그때 돌직구로 가던지. 언니 이거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에어팟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 거랑 바뀌었나 해서 한 명씩 여쭤보고 있는데요. 혹시 블루투스 들어가서 에어팟 정보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일련번호 맞는지만 보려고요. 다른 사람의 에어팟 일련번호를 일단 보내고 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시청자분 에어팟이 맞으면 이거랑 일련번호가 틀려갖고 자신만만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훔쳐간 게 아니라면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그냥 보여줄 것 같네요. 바뀌었다는 건 누가 실수로 가져갔나 뭐 그런 뉘앙스죠. 어? 근데 뭐야? 근데가 왜 나오지? 한 번에 보내면 되는데 그냥? 근데 나 의심하는 거네. 오 이상하다. 지금 바로 이거? 아니요 한 명씩 확인 중이에요. 제발 저린 거 아니시죠?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죠 언니. 어 야 누구누구 확인해. 이게 왜 중요해 근데? 모든 친구들 먼저 확인하고 되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친구는 겹쳐서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고딩 친구라고 하고 일단 다른 애들부터 물어봐봐. 난 진짜 아니야. 아니 뭐야 확인을 바로 해주면 되지. 아니면 바로 확인해 주시면 바로 다른 애 물어보고 할게요. 이거랑 일련번호 같은지 해서 블루투스 들어가서 정보 캡처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니 왜 안 보내? 기다려보라고? 아니 이걸 7 시간에 캡처가 가능해요 언니. 이미 지금 근데 심증으로는 이상한데? 아니 빨리 보내야지 언니. 이거 괜히 의심살 짓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언니. 아니면 바로 해명해주시면 되고요. 훔쳐갔다 돌려주시면 되고요. 오 왔다.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시간이 왜 잘려있지? 그 이름도 왜 저렇게 뜨냐? 이게 시청자분 에어팟인데 그러니까 버전도 좀 다르고. 구글링 하라고? 아 근데 구글링 안 나오는데? 아 근데 뭔가 퍼온 것 같다 저 이름이. 언니 갤럭시라고요? 뭔 소리야? 뭐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아이폰을 캡처를 했는데 갤럭시라고? 그 일단은 위에 시간도 안 써있고. 야 왜 이렇게 허술해? 야 거짓말 너무 허술한데? 주님 저 시청자인데 저 언니 갤럭시 쓴다고? 오 갤럭시 맞대. 야 뭐야? 그래서 내가 너 에어팟 훔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제정신이세요? 아니 생각이 없으신가? 아니 그쵸? 도둑놈 되시는 거죠? 갤럭시 에어팟 호환되는 거 모르냐고? 아 그 호환은 되는데 화면이 아이폰인데요? 아니 호환만 되지 이런 정보 뜨지도 않고. 아니 거짓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증이 만료가 됐다고 이거? 뭐? 보증이 왜 만료가 돼? 새로 샀는데? 아 어이가 없어서 다들 필요성을 못 느끼게 솔직히 당황스럽네. 아니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해? 아니 물건을 훔쳐갔으면 안 걸리게끔 머리 쓰셔야죠. 무력도 없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카톡 보고 있어? 근데? 야 신고해. 갤럭시인데 아이폰 화면을 보내시잖아요. 아 능지 이슈가 있네. 세컨폰으로 캡처한 거라고요? 위에 시간 뜨게 해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와 너 또라이니 이러네. 아니 거짓말을 이렇게 성의 없이 해? 학교에 소문내줄까 또라이라고? 진짜 어이가 능지 처참이다. 근데 언니 지금 해명을 이상하게 하셔놓고 그렇게 욕하시면 일단 제 거 아니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거 맞으면 에어팟 훔쳐간 도둑놈 자석이라고 소문내도 될까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시청자분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 거 막 훔쳐갔을 것 같은데 아니 죄책감이 없냐? 너 에어팟이라는 증거가 없잖아.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그리고 네 말투 봐. 마치 내가 도둑놈한테 맞는 거 마냥. 아 도둑놈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이거랑 일련번호 다르면 제가 인정하고 사과할게요. 그럼 에어팟을 찍어주면 되는 거네? 네. 일련번호 보이게 뚜껑 열어서. 아 일련번호 확인해야지. 아, 누가 봐도 도둑놈인데. 캡처해서 보여주세요. 위에 시간 뜨게. 또 사진 퍼올 수도 있으니까 촬영 부탁드려요. 아 근데 이미 사진을 보내서 일련번호 퍼올 수도 없네. 이미 일련번호 한번 해 있어서 어떻게 하든 지금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 왔다 왔다. 일련번호 일단 아까 자기가 보낸 거랑 일련번호 전혀 다르고요. 시청자분 거 일련번호인데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GXCGWRDS1059. 야 뭐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지금 술 먹고 있어 밖에서 이러고? 야 친구 아니야? 술 먹을 정신이 있어? 내가 술 먹고 있는 와중에도 니한테 도둑년 취급 받으려나? 심지어 캡처본이랑 일련번호도 안 맞은 크크 사기가 없나? 오늘 죄송한데 제가 사진을 잘못 보냈네요.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 에어팟이랑 일련번호 100% 일치합니다. 아 캡처 다시 해? 시청자분 캡처 좀 지금 시간으로 다시 해서 올려주세요. 시간이 달라갖고 오케이. 사람 지능이 어떻게 저렇게 낫지? 혹시 도벽 있으세요? 아니 언니 훔쳐가시면 어떻게 남의 거를. 제 에어팟 눌러주겠다. 술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언니 대학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대학교 입학증 훔치셨나요? 일련번호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련번호 다 똑같은지 학교 소문내서 확인해볼게요. 언니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지 눈치가 없으시네. 지금 경찰서 신고해드려요? 어이가 없다고? 확인해봐요. 제 에어팟 돌려주시겠어요? 아니 언니면 다야? 말투 똑바로 말해? 아니 어이가 없네. 동기지만 나이는 더 많지 않니? 아니 어쩌라고. 제 에어팟 훔쳐갔었다 걸리셨는데 언니 태도 똑바로 해주세요. 동기지만 경찰서 신고할까요? 누가 훔쳐갔다 지금 걸린 사람이 무슨 태도야? 훔쳐간 게 아니니까 몇 번 말해? 눈구멍은 달피게 봤니? 훔쳐간 게 아닌지 소문내서 확인해볼까요? 그럼 진짜 좋아한다. 언니가 더 좋아하시죠. 제 에어팟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럼 내가 너 소문 좀 내볼까? 뭔 소리야 이거? 네네. 아니요 아니요 내지 말아주세요. 이걸로 또 약점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럼 경찰서 신고해볼까요? 웃어? 아니 님 절도범이세요 지금. 제 에어팟 돌려주고요. 태도 똑바로 해주세요. 지금 물건 훔쳤다 걸리셨고요. 왜 당당하시지? 절도범이세요. 뭐한 거 진짜. 어디서 그렇게요? 와 진짜 욕 나오네. 아니, 태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잘났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사실 나도 선물 받은 거라고? 아니 이 이상 지금 이불 나불대면 진짜 신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미안해? 아니 뭐 한 거야 지금 진짜로? 당장 돌려주세요. 내가 나한테 선물했다고? 아니 진짜 취했나 이 사람이? 에어팟 훔쳐 선물한 거냐고 물어봐 줄까? 자기 자신한테? 내 친구가 나한테 선물해준 거라고? 선물한 거 맞는지는 경찰서 가서 진술하시겠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봐 줄까 훔친 거냐고? 경찰서 가서 물어봐 주겠어요? 야,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리도 안 돼 있어. 아, 너무 만만하게 보는데 시청자분은? 이거 어차피 경찰서 가도 벌금은 끝나? 뗀 척하네? 벌금 나면 이거 에어팟 팔고 벌금 낼게. 이거 뭐 한두 번에 무슨 훔치가 아닌 것 같은데? 벌금에 에어팟보다 훨씬 세지. 벌금에 전과가 남아. 미안했잖아. 아 일단 지금 당장 에어팟 돌려주세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네. 나한테 없다고? 잃어버렸다고? 방금 사진 보내놓고? 아까 술집 화장실 갔다 왔더니 사라져 있다고? 사진을 줄게 미안? 야 이거 너무 심한데? 네? 그럼 새로 사주세요. 아 돈으로 주세요. 아니 진짜 신고하면 안 돼? 아니 이런 거 신고하는 걸 보여줘야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지. 진짜 무슨 생각이야? 기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거짓말하는 성향도 그렇고 새로 찾으면 준다니까? 아니 태도 똑바로 해주세요. 도둑질하다 걸려놓고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아니 양심에 가책이 없나? 아이 그 훔친 거를 맞는데 아 진짜 술 취했어? 학교에 소문 내지 말아줄 수 있을까? 아 이게 뭐야? 추석 끝나고 학교 가면 돌려줄게?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바로 줘야지 장난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소문 안 내겠다고 약속해줘? 그걸 보세요. 지금 당장 에어팟 돌려주세요. 아 진짜 뻔뻔하네. 에어팟을 주지도 않고서 조건을 걸어. 자 빨리 해주세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상황 파악을 아예 못하네. 에어팟 돌려줄 의사 없다고 보면 될까요? 여기에 정확하게 훔친 거 맞으라고 정확하게 인정까지 하셨고. 아 지금 술이 넘어가세요? 도둑놈이 지금 뭘 잘했다고. 다시 빨리 해주세요. 너 어딘데? 집이요. 나 지금 인계동에 술 먹고 있는데 이리로 와줬었어? 뭔 소리야. 언니가 오세요. 아니 퀵이나 택시로 보내주세요. 나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냐? 언니가 못 보는 거죠? 제가 훔쳤나요? 빨리 지금 주세요. 시간 끌지 말고. 시간 아까우니까. 지금 택시 타고 온다고? 아니 이거 직접 받아? 아니 경찰서에 맡기던지 퀵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진짜 정상 아니네. 지금 퀵을 어떻게 보내? 지금 퀵 되니까 불러보내 보내주세요. 너네 집 아니까 우편함에 넣어놓고 연락할게. 아니 오지 말라니까? 아 지금 받아야지. 저 사람이 넣어놨다고 하고 안 넣어놓을지 어떻게 알아. 어쩌면 어떻게 킥으로 보내줘. 그냥 받지 마라 차단할게. 아니 왜 이래? 무서워서 만나서 받기엔 좀 그런데 부모님도 다 주무셔서 같이 나갈 수도 없어. 아니 그니까 킥으로 받으라니까요 시청자분. 아니 이거 진짜 신고해야겠는데? 태도가 진짜 잘못됐어. 와 어떻게 받지 마라 차단할게 라는 말이 나오지? 자 훔쳐간 사람이 입에서. 그러니까 시청자분 그냥 만만하게 보는 거야. 차단당한 거 같은데 내일 그냥 경찰서 가서 접수한다고? 어, 송금 표시 사라졌대. 아니 저한테 카톡 아이디 보내주세요. 제 계정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친구들 연락도 안 본다고 하는데 카톡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내일만 하길래 저 누군지 아시나요? 이랬는데 주윤님 아니세요? 저도 사연 보냈었는데 제 거 뽑히고 있냐 이러네. 뭔 소리야? 그니까 내 카톡에 등록이 돼 있어 지금? 주윤님 맞습니다. 방금 동생분 카톡으로 하던 거 저인데 여기 훔쳐가셨는데 차단하셔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진짜. 아 진짜 술 마셨나? 여기 돌려주셔야죠 빨리.
그 사람도 돌려줄게요. 지금 바로 주셔야죠. 아니 왜 저한테 사과하세요. 아니, 왜 이래? 나 진짜 어리둥절하네. 지금 바로 킥으로 보내시나요? 미안해 근데 너 준호사연 신청한 거야 이렇게 카톡 왔대. 아니 카톡하지 말고 빨리 킥 보내셔야죠. 아니 빨리. 아니 왜 이렇게 안 줘? 왜 이렇게 질질끌어? 빨리 보내주세요. 방송 꺼달라고 지금 뒤에서 카톡을 하고 있나봐요. 아니 빨리 킥을 보내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잖아요. 보내준다고 연락 왔대. 받으면 인정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카톡 일부러 안 보내. 에어팟 받으면 바로 말씀 주신대요 시청자분이. 아니 진짜 신고당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야 다시는 안 하지. 아니 왜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도 자기가 다른 사람만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자 일단은 에어팟 받으면은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근데 그 언니가 택시 타고 직접 와서 에어팟 받았고 사과도 받았어요. 더 이상 아는 척하지 말라고 경찰 신고 안 하는 거 다행이라고도 말했어요. 이제 진짜 사람 못 믿겠네요. 사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에어팟 못 받았을 거예요. 항상 방송 응원하겠습니다. 방금 헤어지고 카톡 한 번 더 하네요. 아니 킥으로 안 받고 직접 왔다고? 에어팟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씨 와 그 에어팟 받았어 다행이다. 1년번호 확인하신 거죠? 작동되나 확인하고 흠집 같은 거 다 확인해보려. 1년번호 갖고 작동 문제도 없어? 아니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정말 미안해 기분 풀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런 행동 하지 않을게 이렇게 카톡도 왔대.